붙어버리네요. 이런 식으로. 어우, 역시. 여기, 요 녀석들은, 요런 쪽에. 뒤집어도 보고, 제대로도 안 나와보고. 이것도 괜찮네. 그 다음에, 요 끝부분 유리는 깔끔하게. 마침 뒤에 천장이 살짝 보이죠? 이 정도 배치하면 괜찮을 것 같아. 아, 좋네요. 요렇게 해서 이쪽 끝에도 컨트롤 T 확 줄여서. 아우, 좋네, 두 개. 내가 넣으면서 계속 좋다고 하니까 이상한데, 좋은 걸 좋다고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하부, 요 빠레바게뜨는 조금 부실해 보여서 빼겠습니다. 빼고, 요거죠, 요거. 직선 라소 툴로 쭉 당겨서. 이건 뭐 한방입니다, 한방. 쫙 줄여서. 하부에 딱 넣으면, 칼라 터치. 끝. 진짜 끝이네요. 그래서 유리 레일 마스크 씌워주면 되겠죠? 야, 한 방에 그냥 약간만 빛을 다운 시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다 썼으면은 요 뒷부분은 검은색으로 채워주면 되겠죠? 레일 마스크 상태에서. 자, 어느 정도 이제 불빛을 놓고 분위기 좀 잡긴 잡았는데 그래도 좀 많이 어색합니다. 지금 요 녹색도 그렇고, 녹색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이 빛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빛이 밖으로 뿜어나오는 걸 표현을 해줘야지 좀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요 녹색 사이드맨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아까 뺀거 있죠? 요 녀석. 아니다. 요 녀석. 요 사이드 빼놨죠? 마찬가지로 여기 사이드도 빼야 되겠습니다. 라소 툴로 이쪽 사이드도 빼가지고, 대표적으로 이 부분은 한번 확실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겠네요. 이렇게 사이드 보이시죠? 이렇게. 자, 이 녀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레이어를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아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레이어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칼라 다치로 태울 거예요. 이쪽 부분 특히 많이 태울 겁니다. 그래서 검은색으로 채웁니다. 메뉴를 올릴게요. 검은색 채워서 이 녀석을 칼라 다치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이제 브러쉬로 약간 푸르스름한 불빛을 내고 싶어 해가지고 브러쉬로 칠하면은 빛이 나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곳에 불빛만 추가하기 위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야 되겠어요. 어떻게 씌울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땄던 요거 아니다, 요거 아니고 요거. 레이어 마스크 씌워볼게요. 그러면 요 부분에만 빛이 나겠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제가 더 진한 블루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칠하면 이렇게 빛이 뭔지 아시겠죠? 이것도 전에 한번 보여드린 건데, 요거하고 이쪽 벽도 들어가면 좋겠네요. 요 벽도 라소 둘러 꼼꼼하게 하나 둘 포인트를 딱딱 집어주면은 금방 땁니다. 채널이 없어도 축축축축 내려서 밑에까지 콕 찍고, 여기 한 픽셀 어긋나면은 조금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딸 때는 좀더 신경 써가지고 따는 게 좋겠죠. 컨트롤 알트 쉬프트 키 누르고 이 레이어를 클릭하면 선택한 만큼 선택이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 레이어 마스크를 흰색으로 채워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칼라 다치는 여기까지 추가해서 반응을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빛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넣어도 어색해요. 적당히 넣는 게 포인트겠죠? 그래서 오퍼시티를 낮춰서, 또는 오퍼시티는 그대로고 라이트 값을, 아니 빛을, 색을
어두운 푸른색을 쓰면은 약하게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이쪽 층에도 여기 빛이 좀 많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면 예쁘냐면은 약간 요런 분위기 또는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아 이거 손이 많이 가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소 툴로 자 창 요 슬라브 보이죠? 슬라브 느낌을 딱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브러쉬 툴로 잡고 툭툭 요 라인만 생기는 거죠. 그 다음 라소 툴로 여기 놓은 슬라브 잡고 요 크로스 되는 요 느낌 라소 툴로 여기 빛이 살짝 있네요. 있기는 살짝 있고 하부도 있고 툭툭 툭. 이렇게 라인이 살짝 보이게 보이시죠? 라소 툴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좀 아 이건 이런 거 해주면 좋은데 진짜 노가다인데 요쪽만 살짝 보이 시간 많을 때 한 번씩 해드리는 일종의 서비스죠. 자, 빛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림자 지고 이렇게 나오고 그림자 지고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칠하면 이렇게 빛이 새어 나오는 거죠. 안쪽에서 완전 노가다겠죠? 요건 뺄게요. 그냥 듬직 큼직큼직하게 잡겠습니다. 툭툭 대신 여기는 좀 몇 번 더 툭툭 몇 번 더 잡아줄게요. 툭툭 한 번에 달려고 하지 마시고 나눠서 이쪽 바깥쪽은 이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퍼뜨리는 게 좋겠다. 빗받아서 툭. 이게 과해버리면은 타버리면은 보기 싫어요. 적당히 태워서 여기는 좀 더 강하게 약간 밝은 색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라인이 살짝 생길 정도로 껐다 켰다 빛이 살짝 은은하게 생기죠. 라소 툴로 툭툭툭 과하게 넣지 마시고 살짝살짝 넣겠습니다. 요 뒤쪽도 뭔가 빛이 확 새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 뒤쪽은 아 있네요 있네 뒤쪽은 그만큼 레어 마스크를 지우겠습니다. 이쪽에는 지금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쪽에는 검은색으로 채워줄게요. 자 그러면 브러쉬로 칠하면 이쪽만 밝아지겠죠. 마치 뒤에서 뭔가 빛이 뽕하게 나오는 느낌 뽕 이런 식으로 툭툭 한 번에 가지 말고 좀 밝은 약간 녹색 톤 밑에서 은은한 녹색이 툭 새어 나오고 있어. 살짝 녹색은 좀 그런가? 약간 옐로우 톤으로 할까요? 옐로우가 좋겠네요. 이쯤에서 뭔가 빛이 툭 전체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 매스감을 해치지 않는 수준 안에서 빛을 추가해야 됩니다. 너무 또 막 이래버리면 그죠? 괜찮네. 괜찮아. 뭐야? 이렇게. 지금 이 천장과 닿는 이 부분이 밝으면 이상합니다. 예. 네. 그런 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밝히고시다 이렇게 밝히면은 곤란하겠죠? 자, 그래도 저는 적당한 게 좋아요. 약간 과하더라도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아 너무 좀 어색한데 하부가 살짝 밝으면서 이 정도
아, 색감을 그러면 살짝 바꿔볼게요. 아, 색감이 영. 채도를 살짝 뺄게요, 그러면. 너무 누래가지고, 요 정도. 살짝. 뽕하게 떠오르는 느낌. 자, 요 녹색. 정해진 그게 없으니까 저도 지금 자꾸 색을 바꾸고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모든 프로젝트마다 렌더링 색감이 다 다르고, 빗방향도 다르고, 건물의 디테일이 다 달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번에 되는 게 없을 겁니다. 이렇게 색을 계속 바꿔주면서 색을 맞춰보셔야 됩니다. 유리도 이 윗부분은 또 쓸데없이 밝은 것 같아요. 요두 개만 쓸데없이, 그죠? 그러면 잡고 살짝 어둡게 주고. 그다음에 자, 건물 태우는 때이 녀석 요런 것도 많이 활용하시면 괜찮습니다. 끝까지 올려서 갈라 닫히 컨트롤 T 뒤집어서 밑에서 이렇게 위로 쏘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경관 조명 계획에 있다면 당연히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꾸며달라라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꾸밀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검은색으로 밑에 과한 부분은 툭툭 지워주고 이렇게 되겠네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컨트롤 T 이쪽도 살짝 태워주고 이렇게 벽체가 살짝 타는 느낌. 아, 뭐또 여러 가지 라이트를 계속 끝없이 추가를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괜찮죠. 이런 것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녀석은 스크린 컨트롤 T 와 줄여서 여기 LED가 박혀 있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다운라이트가 두개 박혀 있네요. 뒷부분이니까 살짝 줄여서. 자, 요 디테일을 올리려면은 배치를 한 다음에 요 뒷부분은 지우는 게 맞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공간감도도 확실해지고 LED 넣은 효과가 있네요. 하고 보자. 하부에 아, 이 돌하고 무지무지하게 많이 터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 보여드리려니까 힘드네요. 일단 바닥 한번 보여드릴게요. 1층 하부 바닥도 꾸미는 방법. 이래서 렌더링이 짱입니다. 렌더링 없이 포토샵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팩 마스크 그라데이션으로 Q, 컨트롤 H, U. 하부를 살짝 더 어둡게 줬습니다. 계단, 어둡게 하니까 더 좋네요. 그죠? 어둡게 주고, 이 레이어 위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할게요. 해서, 하부 이만큼만 잡고, 검은색. 자, 이렇게 그러면 컬러 다지, 빛이 먹히겠죠? 컬러 다지. 라서 둘러.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오퍼시티를 낮춘 흰색으로. 한 번에 잡지 마시고. 은은하게. 보이시죠?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이런 느낌. 이렇게 사이에 뭔가 걸리면 좀 이뻐요. 이런 거. 이게 좀 너무 쨍해서 어색하다 싶으면 이렇게 해두시고 필터 블루어 가우션 블루어 가서 살짝 가우션 블루어 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도로도 야경 느낌 물씬 내야 되겠죠? 야경. 이런 거다 괜찮죠? 그 중에 요 놈이 조금 다채로운 것 같아요. 땡겨 가볼게요.
이거는 이제 코엑스 앞에서 옛날에 찍은 야경 사진입니다. 노출을 좀 줘가지고. 그래서 컨트롤 T 뒤집어서 한번 넣어볼게요. 어떤 분위기 되는지. 이렇게 오, 한 방에 그냥 그쵸? 야경 느낌 한 방에 나버리네. 맨 위로 올려서 컨트롤 T 쭉 늘려주면 뭐 이야 잘 찍은 사진 하나 열 렌더링 안 부럽다. 진짜 평생 쓸거 아니에요 이 소스는. 자, 어때요? 필값을 살짝 떨어뜨려주고 그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 씌워가지고 불필요한 부분은 레이어 마스크로 이렇게 칠하면 지워지겠죠? 툭툭툭 이 부분 이런 거는 필요한 부분 다 지워주고 필요한 부분 슬쩍슬쩍 남겨서 뭐알수 없는 이 불빛들 뭐 어쩔 거야 이렇게 있는데 그쵸? 어색하다 만약에 이 뒤에 차가 어색하면 굳이 차가 다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차 하나 좀 지어줬다고 다시 살려달라는 고객님 별로 없습니다. 예. 요런 주황색 불빛 요거 요거 요두 줄. 이 버스 불빛인데 요걸 버스 높이로 올리면은 좀 수정사항에 많이 체크가 들어오고 이렇게 그냥 헤드라이트 쪽에 살짝 이렇게 넣어주면요 분위기가 참 뭐랄까 현실적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직선만 쭉쭉 지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부드러운 선이 하나 쭉 끄집어지면은 야경에 좋습니다. 또 맞은편에도 불빛이 하나 더좀쭉 지나가주는 게 좋겠네요. 반대편 차선에는 당연히 테일 램프, 브레이크 등이 보이겠죠? 그렇죠? 여기 일로 오니까 하얀색 헤드라이트가 보이고 뒤쪽에는 이렇게 브레이크 등이 보이겠죠? 마찬가지로 칼라 터치 컨트롤 T로 늘려가지고 중앙선 라인하고 잘 맞춰야 됩니다. 중앙선 라인하고 이거는 일종의 그거가 그 깜빡이 키면서 진행할 때착 찍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 뭐 괜찮 다그 색감이 다채롭고 좋네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 그 가로등 있었잖아요. 있으면은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그대로 써도 괜찮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쭉 당겨와가지고 칼라 닿지. 약간 어둡게 주고 정리할 건 해야 되겠죠? 지우개 둘러 뒤에 보이는 라인들 슬슬 지워주고 F2 약간 좀 어둡게 해서 필값을 살짝만 자 우리 이제 정형화된 렌즈 플레어 깔끔한 그거하고 또좀 다른 맛이 있죠? 근데 저는 붉은 가로등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취향 차이지만 저는 약간 푸른빛이 살짝 감도는 그런 가로등 어떻습니까? 괜찮죠? 쌍라이트도 아니고 뭐야 이거 크게 줄여서 배치하고 이렇게 괜찮네요. 그리고 뭐저 뒤쪽에 알수 없는 이런 불빛도 대충 이렇게 넣어주면은 괜찮습니다. 좀 너무 지저분하다 싶으면 빼고요. 그래서 칼라치 광고 쪽할때 요거 많이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적당히 배치하면은 뭐 뭔진 몰라도 이렇게 번화가 느낌 줄때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 건물 있잖아요. 요것도 한 번씩 그창 표현을 해달라는 요청이 옵니다. 그럴 경우에 뭐 이런 미리 잘라둔 이것도 뭐였지? 생각도 못한 이런 게또톡 튀어나오네. 요런 거탁 넣어주면 괜찮거든요.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이렇게 넣은 적이 있어요. 야경 유리창을 주변 건물에 그대로 우리 투시감에 맞춰가지고 투시뷰에 맞춰가지고 물론 소점 잡아서 확실하게 넣으면 더 좋겠지만 그쵸? 급할 때는 뭐 이렇게
맞춰서 넣으니까, 아, 이러면 지저분할 것 같은데 싶다가도 막상 넣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주변 건물, 아, 주변 건물 위로 옮겨서,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칼라 다치가 되겠네요. 그래서 필 값을 좀 떨어뜨려서. 자, 이런 것도 가져와서 쭉 휘어서. 다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도 표현을 해 봤습니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그죠? 썩 좋은 건 아닌데, 나쁘지는 않다 정도로 표현 가능하겠네요. 저기만 넣으면 좀 그러니까, 저 뒤쪽에는 요걸 한번 넣어볼게요. 주변 건물 지금 빈 넣고 있는 겁니다. 컨트롤 T. 줄여서. 이렇게 뒤집어야지 이 창에 사이즈가 딱 맞겠죠. 그래서 칼라 다치 주변 건물에 이런 이제 뭐랄까 커피숍 같은 이런 분위기에 주변 건물 라이트가 있는 거죠. 자, 반대쪽도 중간 좀 잘라가지고 컨트롤 T 뒤집어서. 뭐 주변 건물에 창문 라인도 없고 뭐 그렇지만 굳이 그래도 이렇게 악용표현 해달라는 클라이언트들이 있다면 요렇게 해줘도 뭐썩 그죠? 괜찮죠? 자 요렇게 야경 주변도 저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정도 알아두시고 이제 야경 그다음부터는 이제 과하다 그리고 아니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한도 없이 끝도 없이 꾸밀 수 있는 게또 야경이지만 적절한 선 안에서 또 끊어줘야 되는 게 야경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쟁이 붙여가지고 그죠? 요런 헤드라이트 불빛 요런 것들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맨 위로 또 올리지 말고 중간쯤에 차 바로 뒷레이어에 배치를 하는 거죠. 컨트롤 T 짠, 어때요? 차 뒤쪽에 이렇게 라인이 생기니까 이 차하고 뒤 공간 사이에 그 공간감이 또 괜찮죠? 너무 밝은 것 같아서 살짝 죽여주고 보이는 거 가져와가지고 헤드라이트는 칼로 닫지 말고 스크린 차 위로 올려서 헤드라이트는 약간이라기보다 색을 거의 빼서 컨트롤 J 가져와서 컨트롤 T 자 헤드라이트 넣어도 괜찮죠? 그러면 내 친구의 여기도 넣어주고 자동차 광고 이미지처럼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야경 꾸미기. 자, 이렇게 하고 나서도 그죠? 조금 뭐 미흡하다 싶으면은 자, 요런 나무 같은 거 아까 색감 바꿨던 거한번더 우리 야경 이미지에 어울리는 색감으로 너무 푸릇푸릇한 것 같아. 채도를 좀 뺄래. 빼고 다른 색감 나무로 가보겠어. 라던가, 그쵸? 아니면 요 녹색 패널도 너 갈색 저 목재 패널도 너무 이 야경 분위기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싶으면은 색감을 바꿔주면 되겠죠. 아까 우리 밝혔던 앞에랑 두 개를 그냥 이것도 말씀드릴까? 합쳐서 한꺼번에 지금 자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색감을 잡다 보니까 밝은 쪽 따로 어두운 쪽 따로 했어요. 그럼 다시 제가 색감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주고 이거 한번 해주고 두번 해야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래갖고 두 개를 합치려고 해요. 두 개를 합쳐야지 했는데 합치고 나서 다시 이쪽만 또 색감 바꾸고 싶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선택해서 선택 영역은 Alt SV로
밝은 부분이라고 세이브를 해두고 합치는 거죠. 그러면 알파 채널의 밝은 부분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나중 수정을 위한 저만의 뭐랄까 버릇입니다. 나중에 수정을 위해서 혹시라도 수정이 있겠죠? 당연히 지금 방송이니까 없지만 약간 옐로톤을 좀 죽이기 위해서 마젠타 값도 마젠타는 별로네. 다시 이건 0으로 가고 샤인 값과 블루톤을 살짝 아 너무 푸른가? 아, 역시 색감 잡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차라리 채도를 좀 빼고 아 채도 빼고 어둡게 묵직한 목재 패널 느낌으로 갈게요. 이렇게 물론 이렇게가 지금 끝이 아니라 또 막 손대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지만 일단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색감을 잡겠습니다. 야경은 야경 렌더링 상태라면은 이제 여기서 거의 마감이 되겠지만 우리 현재는 주경 렌더링 가지고 야경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레이어 하나 정도 추가해가지고 검은색을 채우고 컬러 닫지. 재밌는 시간이죠. 이제부터 브러쉬 툴로 자 흰색으로 칠하면 빛이 추가되죠. 오퍼시티를 확 낮춘 브러쉬 가지고 내가 밝히고 싶은 부분 툭툭툭툭툭 뒷부분 툭툭 쳐줍니다. 그리고 건물 색감 바꾸고 싶다. 약간 녹색 톤으로 약간 어두운 녹색 톤으로 해서 툭툭툭툭툭 뭔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건물 보이죠? 이렇게 색감을 은연중에 은은하게 색감을 바꿔주는 거죠. 또는 완전 또 생뚱맞게 푸른 톤으로 해가지고 하부를 잡아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레이어를 추가해서 제가 야경할 때꼭 넣는 거 오버레이 레이어 하나 추가해가지고요. 브러쉬 툴로 검은색을 칠해줍니다. 그러면 좀더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어두워야 될 부분 좀더 어둡게 줘가지고 우리 건물을 부각시킬 때 툭. 너무 과하지 않게 툭툭 치면서 하부 좀 잡아주고 전체 하늘 색감이 하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컬 휴 세츄에이션으로 채도 떨어뜨리고 색감을 약간 이렇게 옮겨 보겠습니다. 살짝 더 어둡게 하늘. 그러면 하늘이 이렇게 바뀌었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색감을 바꿔가지고 주경 렌더링도 야경 느낌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야경 렌더링만큼의 느낌은 안 납니다. 아시겠죠? 야경 렌더링을 걸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우리가 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 방법에 대해서도 클라이언트한테, 고객한테 꼭 고지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작업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경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견적은 좀 싸고, 게다가 분위기도 좀 많이 안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주십시오 하면은 이제 하는 거죠. 아, 안 되는데, 야경 분위기 나야 되는데 하면은,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더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겠죠. 이것도 뭐 실무에서 생기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게 또 끝은 아니고 또 하나 또 팁을 또 알려드리면 이것도 유튜브에 강좌가 있는 건데 나무 레이어를 하나 추가할게요. 복사해서 이 녀석을 칼라 다지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빛을 엄청 밝혀가지고 블루톤으로 밝히는 게 좋겠죠? 자, 요거. 칼라 다지 나무가 추가됐죠? 레이어 마스크 씌워줄게요. 그 다음에 흰색으로 칠하면 그 나무가 빛이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건물 앞부분에 있는 나무는 툭툭 찍어가지고 건물 빛을 나무가 받고 있다는 느낌을 살짝 줄수 있겠죠. 아이, 뭐, 이렇게 해놓고 봐도 크게 감흥이 없네요. 확 야경처럼 보여야 되는데, 역시 렌더링을 따라가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강좌 간단하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끝!